이제 김준호 씨의 결과를 보러 가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데프콘 씨의 꿈이 남아 있습니다. 아, 꿈도 아직 남아. 형도 아직 ING야. 어제 많은 일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이제 한 분을 확인하시고 한 분은 꿈을 도전하러 가셔야 되는데 두 분과 동행할 분을 뽑는 퇴근 복불복. 아, 제 꿈 꺾어서요? 네. 와, 누가 더 늦게 도전하는 거예요? 김준호 씨 꿈 확인하는 우리 병원의 스케줄은 12시 지금 예약이 잡혀 있고요. 데프콘 씨의 꿈 도전은 오후 2시로 잡혀 있습니다. 아, 아니, 그 꿈이라는 걸 그렇게 시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뭐의 꿈이야? 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앞에 두 개의 꽃이 있는데요. 한 개의 꽃은 무지개의 꽃이고요. 꽃 말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뜻이 꽃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수국인데 소녀의 꿈이라고 합니다. 수국. 내가 수국을 되게 좋아하고. 자, 지금부터 김준호 씨와 데프콘 씨가 앞으로 나오셔서 꽃을 하나씩 골라주시고 품 속에 숨겨주세요. 같은 꽃길이 편이에요? 네. 그리고 뒤로 돌아주세요, 일단. 근데 나도 솔직히 이 형 따라가고 싶어요. 이 형 결과 보고 싶어서. 나도. 김준호 씨 앞에 보시고요. 이제 데프콘 씨 나와서 꽃 뽑아주세요. 한 분씩, 한 분씩. 어딨어? 너무 많이 와. 너무 세는 거 아니야? 알아서 뽑으세요. 알아서 뽑으세요. 어, 나는 이 꽃을 되게 좋아해. 아, 뭐야. 나도 이쁜 거. 우리 다 통일하자. 아, 그래. 다 통일하자. 그래도 좀 나눠봐. 지금 꽃이 형 표정 안 좋잖아, 혼자 가니까. 지금 표정 되게 안 좋잖아, 꽃이 형. 예, 예, 하세요. 오케이, 그냥 가요. 간다, 간다. 저 표정 비교하고 있어. 이거 뭐야. 자, 두 분 동시에 꽃을 공개해 주세요. 하나, 둘, 셋! 설마 둘 다 그거야? 오, 태현이야? 바꿨지? 바꿨어. 아, 둘은 바꿨잖아. 바꿨어. 바꿨어. 어, 뭐야, 그래. 김준호 씨의 결과 확인하시러 12시 스케줄에 네 분이 같이 가시면 되고요. 그러면 조금 혼자 가면? 혼자 가시는 거예요. 아, 저부터 해줘. 무슨 꿈이에요? 무슨 꿈이에요? 그럼 우린 다 서포터가 있었는데 쟤만 서포터가 꿈을 좀 응원해. 다시 해. 일단은 네 분 다 김진호 씨 꿈에 12시 꿈에 따라가신 걸 하고요. 오케이. 서포터가 필요 없군요. 형 강남이지. 형은 가라, 데프콘한테. 어? 예전에 제가 무슨 그 구성희 선생님이 무슨 강의를 들었는데 제일 건강하고 제일 운동성이 좋은 애들이 제일 먼저 튀어나가잖아요. 걔네들이 독소나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죽는데요. 다 죽고 그러니까 이 인생으로 사람으로 치자면 제일 우등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다 치인 다음에 그중에 한 중간 정도 되는 애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가가지고 탁 수정을 합니다. 오, 진념 있네. 이게 앞에 이 엘리트들은 다 죽는 거예요. 우리는 우등하진 않은 거예요. 우등하지 않았다. 우리는 떨어지는 애들이었네. 단신이 왔네. 혼자 시절부터.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인공 수정하면 좀 더 좋은 건가? 근데 그 인공도 실패할 때가 있어. 자궁이 두번 실패하고 자궁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런 경우가 걔가 남편이 나이가 되게 많았어. 그래서 내가 검사를 한 거야 지금. 내 나이 44세, 이제 85세인데. 나도 올려놓을까? 나 진짜 올려놓으려고 그래, 만약에 적다고 하면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악수면 뭐, 긍정적인 또, 느낌의 악수.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네. 뒤에 관중까지 두고,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최초가 아닌가. 아, 좋네요. 네, 밤새 잘 주무셨나요? 아, 많이 긴장돼서 좀. 그렇죠. 잠도 못 잤어요. 네, 아마 손을 꽂게 불편하고 초조한 잠자리 주무셨을까. 정말 긴장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립스도 검사하고. 네, 기본적인 검사는 저희가 했고요.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론이요? 일단 뭐 잠깐만요. 네. 우와, 결론부터였군요.
야,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은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뭐 네, 자연 임신도 가능하신 그 정도 네, 정상범위 안에는 들어가 있는 그런 네. 다행이다. 와. 자연 임신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가능하대요. 근데 와. 일단은 정자 생산 자극한 호르몬 두 가지 다 정상 범위 안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남성 호르몬 수치도 2.4에서 8.3까지가 정상인데 3.2로 역시 정상 범위 안에 있어요. 네. 좀 낮은 편 아닙니까?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8인데 3위에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정상 범위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그러니까 정상으로 보는데 좀 낮은 정상이기는 해요. 그래서 일단은 평소에 관리 좀 잘 하시는데 요거는 이제 뭐 운동을 좀 한다든지 체중 조절 좀 하시면 또 요건 뭐 얼마든지 또 맞다. 운동하고 상관있는 게 남성 호르몬. 그렇죠. 네. 건강 운동 이런 거랑. 아니 원래 잘 안 그러는데 어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좀 아무래도 나이가 좀 드시면서 남성 갱년기나 이런 감정 변화 때문에도 갱년기요? 남성들도 여성 묻지. 몇 살이 나지? 아, 죄송합니다. 일단은 그래서 정상 범위 안에 있으니까 네,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검사, 제일 중요한 검사죠. 이제 정액 검사. 아, 예. 네, 결과 말씀드릴 거고 정자 숫자는 1,500만 이상 돼야 되는데 1,800만으로 역시 정상 범위 안에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 고등학교 후배 동현이라고 화이트 걔가 2억 마리 나왔다고. 네, 3억 마리. 3억 마리요? 네네. 아, 교환은 3억인데 전 1,800만이에요? 네. 아, 이거 괜찮은 거죠? 일단 정상 범위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운동성. 네, 움직이는 정자가 또 많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숫자만 많다고 중요한 건 움직이는 정자가 또 많이 있어야 되는데 전체 중에 40% 이상 돼야지 정상인데 63%로 그래도 이제 움직이는 정자는 좀 많이 있으니까. 우리 아가들이 되게 활동적인가 보다. 아빠 닮아서. 천내 감사합니다. 많은 편이에요. 긴장 많이 했나? 감사합니다. 아, 이제, 다행히도 뭐, 검사 결과는 좋게 나왔으니까요. 수년 안 해보겠습니다.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벌쳐서. 멋지다. 자, 어찌됐든 저희 뭐, 일반적인 정자를 다행히 지니고 계신 거에 대해 다행이다. 좀 아쉽지만. 좀 아쉽긴 해요. 네. 일단, 김준호 씨의 꿈은 제가 이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너 저기 뭐야 드럼 안 가? 때마침 여기라고 해서 잘한데 뭐야 아, 여기면은 씨 뭐야? 아 태연이 진짜 다행이네 뭐야 근데 이게 충무로 여기면은 뭐 진짜 그거 아니야? 충무로에 이런 건물이 있어? 저거 액션 어? 저기 뭔데? 액션 와이어 할 때 아니야 저 건물 올리는 거야. 아니 저 정도 완전 와이어 했으면 저거 해. 나 조립 칠 때 저만한 거 올려가지고 올라갔었어. 진짜로? 어. 조립 칠 때? 어. 아 진짜? 어? 아니 그렇겠지 이게 뭐야? 아니, 왜 꿈을 지어내고 왔어? 아니, 저희가 다 아는 아니, 왜 이리로 다 와? 우리 대부분을 지지해주러 왔지. 아, 진짜? 나 원래 1인데도 형 거 지지하려고 온 거예요. 진짜 벽살 끌려왔어요. 안동에. 너무 추워. 오후 2시에 제 꿈이 여기 충무를 하면서요. 아, 진짜 보자. 기갑니다. 저 진지하게 안경 쓰고 사극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야, 이거 나 잠수 쓰고 했던 그런데? 걱정이야, 걱정이야. 전쟁을 하니 벌써 10년이 지났어. 넌 왜 자꾸 내 말을 따라하냐? 아 이거 내가 먼저 했거든. 나 태어날 때부터 이랬거든. 진짜 같았어. 진짜 이제 그럼 긴장하는 걸 해. 긴장하는 건 간단하지. 긴장이네 그냥. 나는 또 혹시 여배우랑 뭐 하는 줄 알았다. 나도. 아 정말 이거 뭐 그냥 분장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건데 분장하다 하면서 그런데 이거 나는 뭐. 어? 여기 영화선가 봐. 영화선이에요? 부근 씨가 사극에 출연한 게 꿈이라고 해서 정말 아주 어렵게 현재 촬영 중인 사극 영화의 오디션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오늘 오디션으로 정식 캐스팅이 되면 미션 성공 꿈을 이루시는 거고요.
여기 누구 나오는지 들어가보시면 아세요. 어, 아, 네. 이거 마지막에 가야 돼. 배우야. 오, 맞다. 안녕하세요. 네, 카메라 왔어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저 분장으로 왔다가 이렇게. 분장? 제가 이제, 제가 뭐, 예, 드라마도 했었고, 예, 영화에 출연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아, 급해. 저는 이제, 나라 말살 위해서 감독 역할을 맡은 조철현입니다. 아, 감독님. 네, 나의 환갑에 데뷔하게 됐습니다. 아, 역시 인생은 60부터. 맞습니다. 170. 예.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사 두둥 대표 일자 제작자 오승현. 아, 대표님. 네. 써 있습니다, 얼굴에. 우리가 씨는 거 오시는 거. 영화 나란 말씀 인물조 감독 명가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란 말씀의 스크립터 김민성입니다. 아, 스크립터 중요하죠. 나라말사님 세종께서 제가 한글을 만드는 과정, 예,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인연, 뭐, 한글의 이론적 배경, 그런 것들을 드라마타이서 인정합니다. 주연 배우들이, 배우분들이 누구신지 정말 궁금합니다, 선생님. 예. 세종대왕 역으로는, 예, 송강호 씨. 송강호 씨. 저기, 이만 저 들어가볼게요. 그 다음에 저기 나오시는 스님 역할로는, 예, 박해일 씨가. 박해일 씨? 예, 예. 주변에 또 저번에 계시다. 정말 너무 대단한 게스트인데요. 제가 거기에 낄 자리가 있어요? 잠깐 찾아보는 겁니다, 같이. 아, 선생님, 진짜. 저희 영화에서 스님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참여하지. 머리 반드시 깎아야 되고요. 저희 유대중 씨는 그러고 지금도 당장 해보세요. 머리 반드시 깎아야 되고요. 저희 유대중 씨는 그러고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정말 진짜 하자고. 제가 안경을 벗고 영화에 나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너무 놀랄 것 같아요. 오히려 신선한 것 같습니다. 기다려볼 수도 있어요. 우리 이제 스님들의 라인에다가 좀 새로운 비율을 불러놓을 수 있는 마스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박해일 씨 머리 깎았다니. 박해일 씨 머리 깎았는데 네 머리가 뭐라고 깎았니? 무척하신 걸 듣고 나서요. 그때 오디션을 보고 합격을 하고 나서. 그래서 마음에 드니까 그러면 보고, 네, 서로 한번 해보고, 결정해보도록 하죠. 네. 예. 제가 하결이죠, 하결. 예. 예. 그러면은, 동구야, 네가 좀 세종 좀 해주면 안 돼? 신미를 주로 얘기할 거래. 그동안에 몰래 생활하면서 세종과 함께 글자를 만들고 있는 신미와 불승이. 그럼 그 목사는? 하하, 산 넘어 산이구나. 발성기와 형태를 본다. 기문자를 만들었어. 너 우리 아니야? 시간 문제일 거야. 돈만 받으면 돼. 아, 진지하게! 아, 너구리가 상품 나이 된단 말이야! 너 넣었습니다. 자른 거야. 산 넘어 산이구나. 발성 기관의 형태를 본떠 기본자를 만들었으니 나머지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아, 그만 좀 허락해! 아, 뭐 땜시 애기 주둥이를 손가락으로 쑤셨었어? 아, 그게 지 말은! 솔직히 꺼낼 필요 없단게! 아따, 가만히 계셔보시오. 시방 다 돼버렸단게요. 이 띵이 기본자요. 거기서 띵 말고 올라가 보면 그 다음 자 아니오. 그게 띵, 띠링, 띠리링 올라갈 적마다 작대기를 하나씩 그서 불면, 어이? 귀엽다. 요렇게, 이 띵, 띠리, 띠리, 띵. 이렇게, 예. 오. 이렇게, 예. 오. 순발력이 대단하십니다. 뭐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면서도 이 정도 해낸다는 것은 소질이 있으신 것 같아요. 지금보다 똑같은 장면을 조금만 더 진지하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약간
떠 있는 것 같아서. 그만 좀 허락해. 꼬마땡쥐 애기 주댕이를 손가락으로 쑤셔놨어. 아, 그게 띵띠링 띠리링 올라갈 적마다 짝대기를 하나씩 그서 불면 이거 띵 어? 띠링 띵 띵 오케이. 네. 자유연기라든지 뭐 하실 수 있는 거 혹시 없으세요? 김대방 역할 한번 찾아볼까? 대박. 막걸리에서 제가 자유연기 잠깐만. 먼저 좀 해주세요. 아, 먼저 하겠습니다. 형님 하시라고요. 모든 게 없잖아요. 타면. 운동. 근데 그 아버지 뭐 싫어? 응? 어? 뭐 싫어? 네 아버지. 콘텐츠 만들어요. 만들어요? 콘텐츠 만들어요. 아이 역할 있으면 그거 한번 해줘요. 레드라이 역할. 뭐라고 이제 방송인사인데요. 좀 왔다 갔다 하면서 별정장애가 있어요. 택배가 또 있는데. 야, 요런 이 버킷을 쓰면 어때? 준조? 요게나? 요게나?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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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아, 선배!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네. 혹시 승마는 하실 줄 아십니까? 별감 역할이 있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불쌍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을 했는데요. 말을 이렇게 뒤 무릎을 꼭 풀더라고요. 얘도 저 내리라고 이렇게 약간 이런 느낌을 지금 뭔 말인지 아시죠? 내가 어찌됐든 예능을 많이 하셨으니까 순발력이나 연기 톤이 굉장히 자유분방하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고 결정이 과되면 서로 시간을 가지면서 또 뭐 눈도 오고 그런데 예. 예, 이 자리까지 참석해 주셔서 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언제가 이 영화 일하시는 분들의 그 열정과 노력이 영화를 사랑하는 사람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락. 예, 진짜 감사합니다. 아, 예. 와, 이 자식아! 인생의 연기야. 저도 감리법 빼고 모조리 시간. 여기는, 여기 내가 만든 내 생각이야. 마지막 꿈 여행 주인공 태풍 씨 되게 좋은 경험을 덕분에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진짜 궁금했어요. 이런 영화 오디션 너무 궁금했는데 1박 2일 덕분에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디션 결과는 이제 추후에 결과가 나오는 대로 이제 성공이냐 실패를 따지고요. 네, 마지막으로 1박 2일 길을 모았는데 천만 배우 두 분이 외칩니다. 어? 아, 천만 배우야. 네, 야, 그럼 천만 배우. 제일 위로예요. 아, 진짜. 천만 대. 우리들의 꿈은 계속 이어집니다. 1박! 예! 백북원 씨, 지난 오디션에서 보여주신 연기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스케줄이 가능하시다면 일정을 맞춰 현장에서 한번 뵈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열정적으로 오디션에 임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